여수시가 여순 사건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여순 사건 유가족들의 73년 한을 풀어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30일 유가족들과 시의회 의원, 시민 추진위원 등 50명과 함께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직접 위령비재단에 헌물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습니다.